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세 사람을 놓고 당선 여부를 한번 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그 각 개인 사주, 안철수, 김문수, 박원순 이 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사주의 통변은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개개인의 사주에 대한 뭐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당선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여부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는 을목이 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월지급제입니다. 이 사주는 월지가 급제에 해당합니다. 급제격. 그래서 월지급제격, 근로격, 양인격은 용신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만이 격이 성격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용신이 하나만 있으면 준 성격, 둘 다 있을 때는 성격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용신이 둘 다 갖춰져 있는, 용신이 뭘까요? 이 정관하고 인성하고 둘 다 갖춰져 있는 전형적인 좋은 사주, 관인 쌍전의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이런 사주를 갖다가 학문도 갖췄고 그 다음에 벼슬도 한다 해서 대단히 좋은 사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재성이 있고 없고를 유무를 떠나서 재성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산다. 재산이 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57세거든요. 그러면 대운이 어디 와 있냐면 여기 무신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무대운은 거의 다 지나갔고 신대운에 들어왔는데, 자, 신대운의 대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신대운 인신충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운도 사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운을 반드시 사주에 포함시켜서 봐라 그랬습니다. 옛날 도인들이. 자, 신금이 일단 이 사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신충을 때리고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무토는 좀 뭐 지나가긴 했습니다. 무토가 임수를 이제 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인성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이 인성을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 깨졌다. 관인상전 사주에서 이루고 있는데 인성이 깨졌다. 인성이 깨졌다는 것은 용신이 하나 남았다 이러면. 그래서 금년에는 좋지 않은 놈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술토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술미형사를 일지공하고 만들고 들어왔어요. 술미형사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술미형사는 술중 신정무 정을기에서 술중신금이 을목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술미형이 이루어지려면 금이 강해야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지금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끌쩍지근하게 이 일지금을 행사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철수 후보는 선거를 잘 치러야 됩니다. 잘못 치르면 선거법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고 또 선거로 인한 고문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형사를 적일 시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뭐 장부 기재라든가 아래사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단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이 사주와 현재 진행되어 있는 금년의 운과 대비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선 안 된다. 이렇게 가위표를 일단 짓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를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식신격인데 식신이
인성하고 합을 하는 경우, 금일간에 식신 인성하고 합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좋은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 식신격에 격이 성격됐다. 자, 그런데, 자, 금년에 이제 사주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해드렸어요. 금년에 이제 무술년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무술년을. 자, 그 다음에 청간으로 기토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대운이기 때문에 하나 더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간이 씌어졌기 때문에, 일간이 씌어졌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해볼만 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본연을 받아요. 그 다음에 지지에도 술토, 급제도, 무술년은 완전히 비견급제 운이거든요. 비견급제 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뭔가 내가 힘을 받았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볼만한 게임이다 하고 본인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했는데, 이 병신합이 깨지면, 병신합을 깨는 어떤 요소가 만들어지면은 금년에는 무조건 선거 전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일단 임대원에서 이게 망신사에 왔는데, 망신사는 일단 지나갔고, 지금 기대는 68세이기 때문에 66세 기축대로 넘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크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어요. 크게 제가 볼 때는 김은수 지사의 금년의 어떤 성격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냥 평이하게 이 사주에서 큰 틀에서 건드리지 않고 간다. 저는 이렇게 일단 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 상각표를 일단 했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사주는 일단 빼놓고 안 된다. 그 다음에 김문수, 박원순 사주를 가지고 다시 선거하는 것은 항상 이득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금 금년에 운이 좋아도 나보다 더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의 비교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지금 현 시장이죠. 현 시장의 사주는 상관격이라고 했습니다. 상관격. 자, 상관격인데, 상관격에 인성을 용신하는데, 인성이 있는데, 이게 재성하고 합을 했어요. 합을 하고 남은 게 또 재성이야. 그래서 상관이 생재하는 경우로 해서 이 사주는 승격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에 무술년의 상황에서 어떨까? 무술년의 상황에서 보면 무술대운의 무술년이에요. 무술대운이 무술년. 그래서 일단은 무토운으로 들어왔다. 무토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금년에 무술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자, 육신관계로 보면 무토는 편간에 들어갑니다. 편간. 자, 편간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편간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편간을 막아주는 게 없으면 일간을 공격한다. 일간을 공격하면 그 해에 나이 되신 분들은 입원할 수도 있고 편간이 더 강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를 공격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천간 구조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이 사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뭐가 복병이냐 하면 여기 지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 용신은 천간에서 찾아라. 그러나 천간에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지에도 찾을 수 있다. 조건은 뭐냐? 조건은 지지가 삼합하거나 반합, 왕지가 포함한 반합하거나 혹은 반합을 할 때는 지지의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천간에 투관되어 올라온 걸로 판단하고 천간의 일에 관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서도 용신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목이 합을 해가지고 이 목이 뭐예요? 상관이거든요? 네? 이 상관이 이미 천간으로 목의 기운이 올라왔다고 보면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 편간을 재살한다. 편간을 이미 재살한다. 자, 운을 볼 때 제가 운보는 법, 이제 그 대운 보는 법, 세운 보는 법, 뭐 오른 보는 법 뭐 이런 걸 제가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운을 볼 때는 그 사주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 운이지만 안 좋은 운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 좋은 것이 깨져서 나갈 때가 더 좋은 운이에요. 깨져서 나갈 때가 더 좋은 운입니다. 자, 이 사주는 안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 상관한테 재살당해서 깨져서 나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의 사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한 운. 무난한 운. 특별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무난한 운. 그 다음에 박원순 현 시장의 사주는 안 좋은 운 같은데도 여기서 상관이 재산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적혀놓고 김문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두 사람의 대결에서 판단을 해보면 제가 판단한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크게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현 시점에서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고 특별하게 나쁜 운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둘이서 대결을 했다 그러면 100%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긴다고 보고.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의 대결을 했다고 지금 본다면 박원순 후보가 이긴다. 이긴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다 붙어도 박원순 후보가 이길 것이고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돼도 결국은 박원순 후보를 저는 이길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이 오늘이 지금 6월 5일이고요. 5일이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정책이나 이 사람의 댐댐이 이런 걸 좀 몰라요. 모르고 오로지 사주학적으로 우리가 당선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판단할 때 금년에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보는데 뭐 조심스럽다기 보단도 거의 저는 박원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